대한민국 판타스틱 기술 탑4 세 번째 달인은 올 여름에 만났었죠. 낡고 해진 운동화가 지금의 달인을 만든 증거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현용입니다. 묘기 축구라고 불리는 프리스타일 축구. 국내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세계대회까지 열리는 국제 스포츠죠.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리로 굴리거나 뒤꿈치로 쓸어올리고 앉아서도 보여준 달인의 기술은 예술이었는데요. 더 예술인 건 날달걀로 보여준 특급 미션. 깨지지 않게 힘은 최소한으로, 가볍게 톡톡 쳐올리는 원심력으로 성공시켰죠. 남다른 기술을 보여준 달인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용 달인. 네, 맞습니다. 생활의 달인 방송 출연한 게 저한테 정말 좋은 기억이었고요. 제가 열심히 하던 시절을 이렇게 방송으로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0년 전 우연히 보게 된 프리스타일 축구 영상에 매료돼 지금에 이른 달인. 평소에도 연습벌레지만 올해 국가대표가 된 후엔 연습에 더 매진 중이라는데요. 마치 무용하듯 화려하게 펼쳐지는 달인의 기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겠죠? 이때 뭔가 돌리는 제작진. 혹시 저기 안에서 뭐 하라는 건 아니죠? 프리스타일 기술을 하시면서 줄넘기를 10번 넘어주시면 돼요. 10번 넘기. 알겠습니다. 줄넘기 하면서 기술까지 보여달라니. 이게 우리의 달인. 일단 리듬부터 타봅니다. 그리고 시작된 도전. 그냥 뛰기도 힘든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하! 역시 달인! 그걸 해냅니다! 아, 너무 힘들어. 너무 잘 돌려주셔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생활의 달인 출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내년에도 저도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들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